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불법을 동원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론스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 끝난 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요.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규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를 해서 오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심리가 시작됩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는 무려 5조 원 이상 물어내야 합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 자료를 입수해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한국인 임직원들이 투자에 참여해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그 직원 가운데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와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딸도 있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5조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겨 떠난 론스타.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유혜원 씨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살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유 씨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조경과 시설을 갖춘 이 빌라의 가격은 한 채에 17억 원 정도입니다. 아, 예, 유혜원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안 계세요? 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합니다. 유 씨의 지정주차 공간에는 시가 3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외제차가 서 있습니다. 감옥까지 다녀온 유 씨가 아직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을 사고 팔며 남긴 엄청난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당시 투자 구조도입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로 얽혀있는 23곳의 투자 회사들. 이 가운데 바로 이 회사,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라는 회사가 유혜원 씨의 투자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유혜원 씨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지난 2006년 검찰 수사 당시 유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문서입니다. 유 씨가 이 회사에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투자액수는 적혀있지 않지만 최근 유 씨의 수익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2012년 1월 당시에요. 그럼 그 돈에 대한 대가로 300억 원을 받으신 건가요? 지난 2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씨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당한 돈이면 정당한 돈을 말씀해 주시죠. 정당한 돈입니까? 그게 결국 외환은행을 판 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걸 버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만한 일 하셨습니까? 유 대표님도 맞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런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은 유혜원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계열사의 부사장이었던 정모 씨. 정 씨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 520만 달러,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이 외환은행 매각 시점에는 1456만 달러, 164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 씨가 처음에 투자한 60억 원 가운데 정 씨 자신의 돈은 34만 달러, 3억 9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론스타가 낮은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빌린 돈을 갚더라도 정 씨에게 떨어진 수익은 무려 109억 원. 3억 9천만 원을 투자해 109억 원을 벌었으니 투자 수익률은 무려 2,800%에 달합니다. 론스타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 엄수를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뉴스타파는 역시 버뮤다에 설립된 또 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주주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인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22명.
예상대로 당시 대표였던 유혜원 씨를 비롯해 론스타 계열사 임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직위가 부장에 불과했던 이모 씨가 개인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한 사모펀드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그 김석동 저기 위원장님하고도 친척이라고 그러시던데. 아, 처가 쪽으로 뭐 좀. 처조카? 그런 건가요? 아, 처가. 외가가 아니고 처가가? 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3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실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003년 론스타에 팔렸던 외환은행.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떠날 때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맞다면서도 매각을 허락해줘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서 온 시민고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분께서 그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신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론스타 직원으로서 투자를 하셨을 때 장관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 처조카 되시는 분인데 모르세요? 몰라 나는. 아, 전혀 모르세요? 투자하는 그런 내용 전혀 모르지. 아, 그 사실은 모르셨습니까? 그럼 모르지. 많은 액수를 투자했으니.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없지만 검찰의 2006년 수사 기록을 보면 투자에 참여한 또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임모 씨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친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임창열 부총리 따님이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건가요? 그건 관계없을걸요. 그 사람이 그 실력이 굉장해요. 거기가 중국어 영어를 하고. 네. 지금 아마 어디 홍콩에 어디 가 있을걸요. 임 씨는 당시 직급이 대리에 불과했지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임 씨는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는 현재 킨텍스 사장인 임창열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따님 문제랑 관련해서요. 네, 네. 네, 아무 답변이 없으셔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만나 뵙기 곤란한 거요? 아직 장애인이세요? 답변은 언제쯤 주시는지. 회신을 꼭 드려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라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관료나 광희의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얘기만 나오면 뭐 이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순한 양일 수밖에 없었나? 혹시라도 이런 인간관계나 다른 방식의 유착 관계가 그런 어떤 당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투기자본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들이 과연 엄정하게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왜 정부가 멀쩡한 은행을 부실하다면서 매물로 내놓고 은행을 운영할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아치웠을까? 그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또 1조 4천억 원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중 상당액이 검은머리 외국인, 즉 론스타의 이름만 빌린 국내 거대 자산가의 돈이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의 수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초기엔 상당히 의욕적으로 론스타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론스타 수사 자료가 하여튼 50평 정도 되는 방 한 가득 정도 수사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일곱 여덟 명 되는 검사가 하여튼 안 건드린 게 없이 그 파주에 있는 서류 창고 다 들어갖고 왔으니까 걔네들 컴퓨터 다 석션해 갖고 오고 그랬으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취재진은 이 서류 도매에서 뜻밖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찰 수사관이 주임 검사에게 보낸 이 수사 보고서엔 당시 론스타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모두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릅니다. 수년간 누적된 이체 기록이긴 하지만 개인적 거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입니다. 이 문건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모 씨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정모 전 론스타 코리아 부사장은 개인 용도로 1,60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론스타 코리아 직원 김모 씨가 외국인 지분 투자 명목으로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을 외국 투자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김 씨와 이 1,000억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현재 한 시중은행 자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 있으면 금융실명제법상 그 통보가 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요. 당시 검찰 수사관은 수사 보고서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차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을까? 당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코리아 전 부사장 정 씨를 상대로 수차례 진술서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사를 살펴봐도 정 부사장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1,600만 달러에 대한 질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내역을 조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에게 왜 추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물었지만 대부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당시 수사검사 중 한 명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런 점 잘 모릅니다. 제가 맡은 그쪽이 아니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수사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수사팀 관계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선생님이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네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 외환거래 분석한 적이 없는데요. 2006년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한 검찰 간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보강조사를 한 기억이 안 나요. 정헌주라든가 굉장히 거액의 배당금이 갔다, 수사 보고를 받은 말을 들은 기억은 나는데 정헌주 정도면 돈을 줄만한데 나머지 애들은 비자금 아니냐 하는, 내가 보기에는 보강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택스헤이븐에서 자금 세탁이 되니까 이게 추적이 안 돼요. 하여튼 그게 한계야. 거의 불가능해요.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지만 국내 유력 인사들이 외국인을 가장해 론스타에 투자했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흐지부지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론스타 직원들의 수상한 외환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론스타 코리아 직원 24명이 한 명당 5천만 원 상당의 달러를 허드코 인베스먼트 코리아라는 회사로 송금합니다. 이 회사는 론스타가 임직원들에게 론스타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당시 각각 4만 4천 달러를 투자했던 전모 씨와 이모 씨는 론스타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투자한 뒤 1년이 지난 2004년 론스타 코리아에 입사합니다. 허드코어의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가 되면 굉장히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지금 수익을
보장해준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직원이 아닌데도 그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론스타가 그 사람한테 큰 신세를 지거나 그 사람의 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일반 투자자하고는 다른 정도의 훨씬 높은 수익을 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죠. 론스타 펀드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로부터 거액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둔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국세청의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스티븐 리는 20일 뒤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92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가량을 론스타 직원 유모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유 씨는 돈을 받고 일주일 뒤 론스타를 그만뒀습니다. 유 씨는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직원이었습니다. 클린 핸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클린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손이어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금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관료들 내지 정권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것이 밝혀진다면은 ISB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수사들, 철저한 어떤 수사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론스타 임직원 명의로 이뤄진 2천억 원에 가까운 의문의 외환 거래. 이 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론스타를 둘러싼 의혹을 풀고 5조 원대의 ISD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 즉 투자자 국가소송 심리가 시작됩니다.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걸린 문제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대로 대비는 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ISD에 대응하는 정부 책임자들이 과거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령탑격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사태 당시 은행 제도 과장으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과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 국가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ISD란 투자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ISD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에 설립한 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론스타 측은 한 벨기에 간 투자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외환은행을 대파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놓쳐 수조 원대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배상금은 46억 7,900억 달러,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 유출이 우려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은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론스타를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SD를 책임지는 정부 TF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주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입니다. 추 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은행제도과 과장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터준 핵심 당국자 중 한 명입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검찰 공소장.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공소장에는 변양호 국장 밑에 있던 추 실장이 론스타를 도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코메르츠뱅크 측에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지한다고 말해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변양호 국장의 지시를 받고 론스타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외환은행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추경호 과장 밑에 있던 실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높아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추 실장은 ISD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압력 같은 거를 가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약간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신가요? 네, 좌우지한 어떤 얘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은 국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가지고 자료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역시 ISD 대응 정부 TF팀의 핵심 인물인 주영환 기재부 제1차관. 주 차관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재경부 주도로 이른바 10인 비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은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추경호 실장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주형환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케 한 핵심 인물들이 현재 론스타에 맞서 소송을 준비하는 정부 책임자로 있는 셈입니다. 지금 와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거든요. 그 두 분은 이런 상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그냥 보고 또는 실무적으로 처리됐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다. 거기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법률 자문사로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ISD에서 론스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종이 외환은행에 전달한 의견 검토서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보인다며 외환은행 인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론스타를 편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ISD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부 TF팀이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도 비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나 대응 논리 등등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지금 어떤 얘기도 드릴 수 없다.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 대비를 위해 올해 11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90%나 증액된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ISD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ISD가 열린다는 것 외에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양측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사기업이 하는 소송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공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과연 론스타 ISD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론스타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즉 그것이 정당했다면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국민 속에 국민과 함께 그 정당성 찾아서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국익을 핑계로 극도의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 그리고 과거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허용한 공무원들이 현재 론스타 소송에 대응하는 정부 최고 책임자라는 역설적인 상황은 론스타 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열심히 생일에 놀기 위해 살겠습니다. 유리야 안녕. 아빠 아빠. 아빠. 삼촌. 난 마지막이야. 여기서 그냥 시체로 나가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 하려고 그러면 나가. 우리 도로 저 지하도로 들어가 자전거 얼지를 입고 지하도로 들어가서 노숙생활을 할 형편인데 론스타와의 이번 ISD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패소한다면 우리는 5조 원이 넘는 혈세를 다시 론스타에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ISD 소송의 유혹을 느끼는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이 호구처럼 여겨지고 추가 소송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잘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밝혔듯이 모피아들이 저지른 론스타 사건에서 모피아의 친인척들도 수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태의 핵심 책임자였던 모피아가 현 정부에서 론스타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론스타 사태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적폐를 해소하고 론스타의 ISD 소송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배상금은 46억 7,900억 달러, 하나로 5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결국 외환은행을 판 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걸 버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만한 일 하셨습니까? 유 대표님도 맞습니까?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을 외국 투자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다.